경성대로 가고 있는데요. 우회전을 저렇게 크게 돌면서 1차로까지 갑자기 이런. 도대체 저 차는 아니 대각선 들어왔으면 가지. 들어와서 대각선 쭉 들어오더니 앞에서 똑바로 2차로 방향 잡았어요. 가. 이때 깜빡이도 없이 비상등도 없이 왜 그랬을까요? 요 앞에 고양이 사체가 있었어요. 죽은 고양이. 과실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블박차는 제한속도 60도로 해서 한 60에서 65 정도 가고 있었어요. 근데 7대 3 주장합니다. 차는 전손 처리됐어요. 왜냐면 차가 좀 저 오래됐나 봐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320만 원이에요. 수리비가 500만 원 나오면은 그때는 안 고쳐줍니다. 320만 원짜리면 320만 원짜리 돈 줄 테니까 그거 다른 거 사라. 그래서 전손 처리가 됐어요. 아, 쓸만한 차인데 억울하게 그냥 차 그냥 고칠만 한데 돈이 더 드니까 그냥 전손 처리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320만 원짜리 차 샀을 때 필요한 제세공과금까지 주죠. 새 차로 주는 게 아니고요. 320만 원 중고차 가격 플러스 그 중고차 가격에 해당된 제세공과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7대 3이래요. 아이 멀쩡한 내 차. 나 신혜들아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차가 갑자기 들어오다가 고양이 때문에 죽은 고양이 때문에 갑자기 푹 틀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잘못 있습니까? 블박차? 아, 상대가 대각선 쭉 돌아왔으면은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2차로 똑바로 서는데 가야죠. 근데 거기서 아이 고양이 있으면 아, 그 차가 브레이크 잡든가 아니면은 아예 처음에 우회전을 똑바로 했으면은 저런 일도 없잖아요. 우회전 대각선 크게 돌다 보니까 고양이 있으니까 왜 왼쪽으로 피하고 오른쪽으로 피하든가 브레이크 잡아야죠. 그 차 속도도 빠르지 않은데. 블박차 잘못 있나요? 이런 걸 7대 3. 도대체 언제까지 7대 3입니까? 이 사고.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저는 블박차에게 잘못 일도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 사체를 밟고 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차가 우회전은 천천히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돌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각선으로 돌아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신호가 뭐예요? 이거 신호등이 녹색 신호잖아요. 그 뒤에서 오는 차들이 있는데 여기서 무리하게 돌아왔으니까 뒤늦게 고양이. 아 브레이크 잡지요. 왜? 이번 사고 2차로에 있는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고 그리고서 바로 틀어 사고 났는데요. 상대차. 100% 잘못이 있죠. 상대차가 물론 갑자기 뭐가 동물이 팍 들어왔으면은 그때 피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동물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피하기 위한 거, 아 그것은 긴급피난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수도 있고,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뒤로 보지 않고 갑자기 틀게 문제가 되게 그건 긴급피난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비교 형량을 따져야 되는데요. 예, 그것은 어느 쪽에 가치를 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로드킬 당해서 죽어있는 고양이 사체였어요. 그게 보일 정도면 미리 보일 정도면은 브레이크 잡아야죠. 브레이크 잡고 거기 멈춰야죠. 비상등 켜주면서. 근데 팍 틀면 나는 어쩌라고요 나는. 블박차로서는 그 차 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고양이 사체는 바닥에 있잖아요. 그 차가 앞을 가로막는 게 안 보였어요. 근데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코앞에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따라서 고양이 사체를 피하게 해서 핸들 튼 거,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앞차에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